제 깨진 핸드폰 액정을 수리하러 가고 있습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아이고 제이분들 안녕, 제이제이입니다.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.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. 불사조가 소리를 어떻게 내지? 핸드폰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준다는 기적의 불사조 케이스 리뷰입니다. 사실 제가 오늘 이 불사조 케이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정말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불사조 케이스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제가 끝에가 살짝 깨져있는 금이 가있는 휴대폰을 실험에 사용했을 시 많은 여러분들께서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거금 21만 1000원을 들여서 고쳐왔습니다. 불사조 피닉스 특허까지 받은 핸드폰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불사조 케이스입니다. 와우!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제가 불사조 케이스 광고를 봤어요. 이거를 서른 몇 명이서 벽에다가 막 던지고 난리를 쳐요. 막 물수제비 하듯이 막 이렇게 휙 던져버리고, 그리고 뭐 무릎으로 내리찍고. 요거는 좀 영상 보니까 살살했어. 살살했고. 그만 밑장백이냐? 그리고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12m? 뭐 12.8m 몇 미터? 막 거기서 떨어뜨렸어요. 어디 막 건물 옥상 같은 데서 떨겼는데 안 깨져요. 갤럭시 S8인가 그랬어요. 그게 제 거랑 똑같이 이렇게 엣지형이거든요. 이 따끈따끈한 휴대폰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스 볼게요. 자, 케이스 보면은 액정이 파손되지 않는 뭔가 공학적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살짝 떠 있고, 네, 요 코너 쪽이 요렇게 뭔가 튼튼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도 깨지지 않는 뭔가 특수 설계가 되어 있대요. 오케이. 자, 그리고 요것도 정품 풀커버 필름입니다. 일단 보호필름을 또 기사님께서 붙여주셨어요. 근데 자, 불사조 케이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자, 일단 잘 닦고, 자, 이제 필름을 스티커를 떼고 조심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름 살살 붙여야죠. 이것도 먼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. 좋았어, 잘하고 있어.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어우, 필름. 필름 제가 지금 한 두 번째 붙여보는 거거든요. 이 정도면 잘 붙이지 않았습니까? 멋있어. 핸드폰을 불사조로 만들어줘야죠. 불사조 케이스 이렇게 딱 씌웁니다. 이렇게 짱짱하게. 네, 모서리 액정에게 안전한 매우 공학적인 설계. 지금부터 확인해보러 가도록 합시다. 네, 여러분, 저는 이렇게 저희 집 담벼락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공학적인 설계가 된 불사조 케이스 한번 광고대로, 광고보다 살짝 살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멀쩡한 거 보여드리고요. 오케이, 갑시다. 갑시다. Let's go. 일단 살살. 오, 멀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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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해. 오케이, 자, 그러면은 물수제비 하듯이 한번. 오, 또 멀쩡해, 또 멀쩡해, 또 멀쩡해.
자, 제가 지금 두 번 했는데 안 깨졌어요. 제가 지금 장소를 바꿨습니다. 동네 꼬맹이들이 구경 와가지고. 자, 세 번째 시도입니다. 아, 솔직히 30번까지 할 필요는 없고 10번만 해서 안 깨지면 그 정도면 오케이잖아요. 그쵸? 자, 10번만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보여드리고 세 번째입니다. 오, 멀쩡해요, 멀쩡해. 자, 네 번째. 살살 갑니다, 또. 자, 네 번째, 멀쩡하고요. 멀쩡하고요. 다섯 번째. 오. 다섯 번째도 멀쩡해요. 여섯 번째. 멀쩡한 것 같죠? 멀쩡해요? 멀쩡해요? 네. 살짝 이렇게 찍힌 자국이 있긴 한데 멀쩡해요? 일곱 번째. 아이씨. 아이씨. 찍혀서 또 찍힌 데가 아니고 새로 찍힌 부분이에요, 여러분 지금. 안 깨진다면서요. 서른 몇 번을, 야, 잠깐만. 야, 야, 야. 아, 깨지네. 야, 서른 몇 번에도 말짱하다며. 광고보다 살살했어, 지금. 모서리를 위한 특수 설계라며. 근데 모서리가 깨졌어, 지금. 뭐야, 뭐 해 먹자는 거야, 지금. 여러분, 그 불사조 새랑 주작새랑 비슷하게 생겼죠? 주작이었네, 이것도. 아, 나. 아니구나. 불사조가 맞네요. 네, 다시 부활을 해야 되네. 아, 씨. 아, 이거 지금 밖에서 땀 흘리면서 핸드폰 깨지고 뭐한 짓거리야, 이게. 아. 일단 30몇 번 던졌는데 안 깨진다? 이거 뻥이고요. 이게 안 깨지려면은 저기다 던져야 돼.